의뢰를 하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사람 눈을 봐요.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녕하세요. 용산구 할매당입니다. 요번 촬영 때 지금 이제 뭐 남녀 관계, 뭐 그리고 이별, 뭐 사랑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,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게뭐 헤어진 연인, 그리고 뭐 바람난 연인, 뭐 외도한 사람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, 예전 시간에 한번 그 짝사랑 얘기를 한번 해 주셨어요. 네네. 그죠? 빨간색 펜으로 내 사주, 내 생년월일 이름을 쓰세요. 상대방 생년월일 이름이 없으면요, 상대방 이름이라도 알거 아니에요. 그럼 몇살 이름을 쓰신 다음에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마음을 너무 안 줘요. 이것도 가능해요? 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면 좀 표현을 하기는 좀 네,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? 어느 연예인을 짝사랑을 해서 그 사람하고 인연줄을 연결을 해달라. 뜬구름 잡는 거고요. 짝사랑을 하더라도 어느 모임에 가입이 됐다든지, 만나기를 한다든지, 연결고리.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에는 짝사랑을 하신다. 네. 그럼 가능합니다. 그 사람의 조금 어느 정도 신상이나, 그렇죠. 그쵸? 뭐, 있어야죠. 이런 게 필요하죠. 네. 진짜, 정상적으로 짝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, 네. 뭐, 스토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쵸? 뭐, 좀안 좋게 조금 다가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요런 것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? 의뢰를 하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사람 눈을 봐요.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인지 아니면 뜬구름인지. 근데 혼자 무조건 짝사랑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넣어보잖아요.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이 의뢰하신 분한테 좀 합의가 있다든지 의뢰하신 분한테 좀 뭐가 와 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걸 일을 진행을 하지만 전혀 의뢰하신 분한테 전혀 마음이 없다. 단 0.1%도. 예, 없다. 그러면 그거는 가망이 없고 네. 막말로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를 해요, 제가. 정신 차려,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!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가망이 좀 있어야지만 합의가 되거든요. A란 사람이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전혀 아니지는 않다는 거예요. 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전혀 없다. 그 사람은 다른 친구가 있다든지 이거 하셔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. 대표님 입장에서 안 된다고 이미 판단하셨는데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 이거를 그냥 된다고 거짓말하고 해주실 수도 아니요, 그렇게는 안 되고요. 차라리 그러면 있어요. 그분의 다른 거를 좀 운을 뭐 풀으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제시를 해요. 이거를 풀고 나면 그 사람을 짝사랑했던 그 사람을 좋아했던 마음이요 흔들려요. 조금은 열린다. 예. 그러면서 운을 풀었을 때는 정말 인연을 갖고 싶다 그러면 다른 인연이라도 들어오게끔 저희가 연결을 해드려요.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게요. 자, 여기서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. 예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. 뭐 가정을 파탄 내는 뭐 내연녀들, 네, 내연남들 그것은 안 돼요. 이런 분들도 혹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? 그렇죠. 근데 10명이면 9명이요 내연녀라는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그 거짓말 알아채시나요? 그렇죠. 그리고 상대방이 가정을 안 갖고 있다고, 아, 혼자 거짓말이요? 산다고, 예, 와이프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든지 네. 대표님과 대화했을 때 대표님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는 느낌이 거예요? 와요.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취해줘요. 그냥 좀 네, 뭐 그렇죠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 차리게끔. 네. 내연녀긴 내연녀지만은 이혼을 네. 한 상태지만 네. 그러니까 뭐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지금 진행 진행 중이 중이, 됩니다. 네. 그런 경우는 저희는 해드려요. 또 아,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. 네. 가능하죠. 대신에 대표님은 정말 정상적인 만남은 해드리되, 비정상적인 만남은 좀 절대로 저희는 좀 그래요. 다른 집을 찾아가시라. 대표님은 그런 손님 없어도 된다. 그렇죠. 네. 맞잖아요, 이게 냉정하게. 그렇죠. 냉정하기 때는 다른 거를 제가 요구를 해요. 그러면은 여기 영상 보시고 짝사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. 요 분들한테도 이번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.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. 네. 그 사람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너무 가슴 아래 하지 마시고요. 찾아보면 꼭내 짝은 있어요. 나를 좋아해주고
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좀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